공무원스럽지 않은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거 루이비통. 기대하세요. 달라질 거. 공무원스럽지 않은 일탈룩. 철학 같은 게 있다고. 저는 밸런스, 너무 튀지도 않고 너무 무난하지도 않게 하나하는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의 포인트는 어떤? 상의? 약간 좀 지퍼 이런 게 많아가지고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. 이 바지 브랜드인데 노이어라고 바지가 괜찮아요 여기가. 네. 반갑습니다. 오늘 의상 한 번만 쫙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오늘은요 가을을 제일 좋아하거든요. 자켓을 마음껏 입을 수 있어서. 근데 제가 오늘 두 개 구웠어요. 오. 다행히 춥지가 않아가지고 괜찮습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인데요. 브랜드는 말씀드릴 수 없고. 말하셔야 돼. 아, 싫어요. 아, 그래? 비밀이에요. 제가 알려주기 싫어요. 저만이 알고 있는 그 브랜드에서 주로 오게 하고 있습니다. 안 알려줄 거. 입니다. 아이는 아닙니다. 나이라고 생각 전혀 안 나요. 패션 철학이 있어요. 패션 철학? 멋있어 보이겠죠. 오늘 월요일이잖아요. 월요일에는 좀 정장을 입고 금요일로 갈수록 캐주얼하게 입는데 나름의 철학? 네! 딸내미랑 같이 막 골랐는데 옆에 아들이 게임을 하다가 대체 뭐 하는 거냐고. 거의 한 시간 가량. 없어요. 없어요? 저희 브랜드 없어요. 처음에 인터뷰 요청 왔을 때 10kg 빼면 만나자고 했거든요. 더 기대하세요. 앞으로 달라질 거예요. 그러면 봄에 한 번 더. 오케이! 콜! 알겠습니다. 봄에 만나요! 언제나 씩씩하게. 이 가방이 제가 눈에 띄게 잘 입으시는 분이 있으신가요? 눈에 띄게 잘 입으시고 여기 이분